형님들, 누님들, 안녕하십니까? 태국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쭈꾸미 금어기가 풀리는 쭈꾸미 개학식을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무창포항에서 출항을 했고요. 대천이랑 무창포 사이에서 낚시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문어 낚시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뭐 심지어 문어 낚시 유튜버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문어 낚시뿐만 아니라 쭈꾸미 낚시, 그리고 뭐 다양한 다른 두 종류, 무늬오징어, 갑오징어, 뭐 이런 다양한 낚시들을 다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앞으로 돌아다니면서 여기 조항이 어떻고 저기 조항이 어떻고, 이 시기에는 이런 어종이 나오고 저런 어종이 나오고, 서해 번쩍, 동해 번쩍, 그리고 남해 번쩍 하면서 전국에 낚시 여행을 다닐 예정입니다. 어제만 해도 남해 바다 있다가 오늘은 또 서해 바다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출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낚시가 딱 끝났거든요. 근데 왜 지금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냐면, 제가 문어 낚시를 하면서 궁금했었던 게 있어요. 인기가 많았었던 애기들이 있죠. 골드 애기, 흰색 애기, 금동이, 은동이라고 부르죠. 그런 그 애기들이 쭈꾸미도 올해 잘 타줄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저는 집에 가면 한 3시간 반에서 거의 지금 가면 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당일날 여러분들한테 쭈꾸미 조항이라든지 뭐 쭈꾸미가 오늘 얼마나 나왔는지 잠깐이나마 보여드리려고 지금 졸음쉼터에서 지금 폰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는데요. 좀 영상이 다소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들께 빨리 쭈꾸미 개학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잠시 차를 세우고 영상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올리는 거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영상은 한 10분 정도 편집을 많이 하지 않고 중간중간 애기 금동이, 은동이가 먹어주는지 그 정도 영상으로만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시죠. 애기가 약간 은색이 아닌 것 같고 칠이 많이 벗겨져 있죠. 은색 애기인데 제가 문어 낚시하다가 남은 애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칠이 좀 벗겨져 있어서 저렇게 색깔이 보이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던 그 은색 애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쭈꾸미 낚시를 하는데 스피닝 장비를 쓰고 있죠. 보통은 베이트 장비를 사용하고 스피닝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선사들도 있는데, 오늘은 선장님께 허락을 받고 제가 너무 스피닝 낚시를 하고 싶어서 제가 스피닝으로 천천히 끌어오면서 낚시를 진행했습니다. 스피닝으로도 쭈꾸미 낚시는 가능하고요. 일단 편견을 갖고 봐주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고 뒤쪽에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한번 보시죠. 금동이, 은동이 먹어주는지. 지금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대천항과 무창포항의 사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천해수욕장 쪽에서 조항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골드 애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골드 애기, 은색 애기, 이게 무조건 좋다라기보다 일단 영상 뒤편에 제가 잠깐이나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일단 영상을 보시고 뒤편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오늘 조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70마리 정도가 평균이었고요. 많이 잡으시는 분들은 100마리, 120마리, 뭐 많이 진짜 잡으시는 분들은 더 많이 잡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족한 영상 잘 봐주셨다면 감사드리고요. 일단 부족하지만 지금 시간이 되게 제가 빨리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영상이 많이 진짜 부족해요. 근데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애기 컬러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는데 혹시나 금동이, 은동이가 잘 잡히는가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애기를 금동이, 은동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양의 애기들과 다양한 컬러들의 애기들, 그런 다양한 애기들로 제가 오늘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음 더 좋은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도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그리고 제가 보면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잘 먹는 애기 딱 정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에 가서 이 애기를 써도 잘 먹고, 저 포인트에 가서 저런 애기를 써도 잘 먹고, 애기의 컬러나 애기의 모양보다는 일단 그 조류에 맞게 봉돌 선택 방법이라든지 쭈꾸미를 느끼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이 애기, 저 애기, 어떤 애기든 봉돌 호수 잘 조절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물이 너무 빨리 가면 봉돌 호수를 조금 조금씩 올려주시고, 물이 안 가면 봉돌을 조금 조금씩 줄여주시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부지런히 낚시하시는 분들이 쭈꾸미는 진짜 많이 잡습니다. 이게 귀찮다고 그냥 한 가지 애기만 쓰시지 마시고 이것저것 한번 넣어보면서 이런 애기 저런 애기 넣어보시면서, 정답은 없으니까 다양하게 이런 채비 저런 채비 사용해 보시면서 쭈꾸미 낚시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채비를 쓰든 어떻게 하든 쭈꾸미는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스냅돌에 애기 봉돌 이렇게 간단하게 직결로 하셔가지고 채비, 그런 채비로 낚시를 하시면 그런 분들이 조항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더 자세하게 더 깊게 채비라든지 쭈꾸미 낚시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제가 쭈꾸미 출조가 잡혀 있어요. 지금 왕복이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다녀야 되는데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나오는 대로 대천항이든 무창포든 홍원항이든 군산이든 어디든 제가 다 가서 여기 얼마큼 나왔고 저기 얼마큼 나왔고 이렇다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어복입니다. 감사합니다.